제4번으로 브로큰 매치 브로큰 선수의 입장. 자, 이번 경기는 이 플라이크브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포항의 주지스코 소속의 강마로 선수가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강마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전 1승 2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164cm에 62kg이고 닉네임은 스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로는 이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최병권 선수가 입장을 하게 됐는데요. 2전 1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170cm에 67kg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마로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자, 코리아 좀비 MMA 소속의 최병권 선수가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경기를 펼치거든요. 자, 사우스포의 이제 최병권 선수고요. 킥 나왔습니다. 오, 자, 강마로 선수의 오른손 펀치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두 선수 다 이제 반대손 잡이기 때문에 굉장히 뒷손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 자, 펀치를 이제 페인트를 주면서 킥을 계속 넣고 있는 최병권이에요. 오. 공격 끝나네요. 손 잘 잡아놔야 돼. 멤버라. 지금 이제 심판진에서 손가락을 피는 동작을 좀 주의를 줬는데요. 네. 어우, 지금 강력하게 또 한 번 더. 확실히 거리 싸움에서는 최병권 선수가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왼발 바디킥이 강하게 들어갔는데. 자, 더블 언덕으로 싸잡은 최병권. 최병권 선수 세컨 측에서는 힘을 좀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심을 낮추고 있는 강마로 선수고요. 다시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케이지 중앙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확실히 최병권 선수 쪽에서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미들킥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가고, 오, 자, 하이킥 맞았습니다. 자, 뒷선 한번 걸렸는데요. 오, 자, 정확하게 만지고 있는 최병권. 다시 한번 더 미들킥.
자, 거리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최병권. 자, 강마로는 이제 더블렉을 시도했는데, 자, 지금 타격전에서 조금 타이밍 싸움에서 밀렸던 최병권이 강마로였는데요. 자, 바로 그라운드로 이제 셀프가 더블렉에서 셀프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반대쪽까지 이 다리 그립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브미시로는 이제 무위로 들어갔는데요. 자, 골반을 드러내고 있는 강마로. 자, 최병권도 이 골반을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골반 잘 따라가 지금 왼발 골반 올라왔거든. 저거 밟고 깜짝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최병권은 이 골반을 계속 털어내면서 한번 띄울 수도 있다. 태병 돌아오고 있다가 지금 왼손 자, 이제 깜짝 이 서브 미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골반을 크게 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강마로 선수가 이 서브 미션 기회가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최병권 선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골반을 밀어내면서 일단은 큰 움직임을 하기보다는 좀 더 가슴을 붙여주는 쪽, 안전한 쪽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골반을 틀어주고 있는 강마로인데요. 자, 지금 최병권 선수가 대부분의 이 골반 미는 부분이라든지 각을 만드는 부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허리를 잡고, 자, 다리를 잡고 한번 골반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안발을 시도할 수 있는 각을 만들고 있는데요, 강마로 선수. 최병권 선수도 몸을 틀면서 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최병권 선수 쪽에서 확실히 경기 초반부터 거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특히나 이 펀치 페인트를 주면서 킥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 강마로 선수가 펀치 게임에서 타격 게임에서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강마로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서브미션을 시도를 했는데, 최병권 선수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이 그 움직임을 좀 알아채고 골반을 안 주면서 각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마로 선수의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후반전이었고요. 킥 3개 있어 지금. 킥 3개 있어. 기세 등등하게 나온다 이제. 그냥 편하게 자신감 있게. 자, 치고 들어. 자, 툭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강마로 선수가 카운터를 굉장히 강하게 얻어맞았는데요. 다시 이제 발목을 컨트롤해 주면서 파운딩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강마로 선수는 지금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들러붙고 있는데요. 왼손으로 때려, 왼손으로. 됐어. 아, 지금 목을 밀어주면서 최병권 선수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딩이. 지금 눌러붙어 쳐. 그거는 네가 엉덩이만 잘. 자, 골반 틀어내고 있는 강마로. 엉덩이 잘 깔아야 돼. 거기 자, 그 공간 주지 마. 필사적으로 이 최병권 선수는 가슴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자, 아예 주지 마. 아예 주지 마.
자, 허리 한번 들었습니다. 최병건 선수가 지금 강력한 펀치가 나갈 수 있는데요. 오, 지금 이제 강만호 선수는 언덕을 파면서 일어나고 싶은 건데요. 너 지금 자꾸 네 왼발 돌리는 거 그거 안 주면 돼. 그냥 때려. 때려. 그쪽으로 오면 때려. 밀어서 때려. 해놓고 때려. 해놓고 때려. 이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지금. 네 왼발밖에 못 잡아.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파운딩을 넣어봤는데. 자, 싱글렉을 잡아보고 있는 강마로 선수인데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골반을 잘 틀어내면서 방어를 잘했어요, 최병건이. 그거 자꾸 지금 한쪽으로 칠 수도 있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지금 거칠게 호흡을 하고 있는 최병건인데요. 병건아, 이제 그냥 머리 눌러. 왼손으로 머리 눌러놓고 때려. 때려, 때려. 야, 손 잡아. 손 잡아. 오, 자, 오히려 이제 강마루 선수 쪽에서 승부수를 좀 더 걸었었거든요. 자, 거리를 좁히면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건 선수 좀 많이 지쳤거든요. 지금 이제 케이지로 끌고 갔어요. 힘 안 써도 돼. 병관 절대 안 걸려. 반대로 봐야 돼, 반대로. 병관 손싸움하고 힘 많이 안 써도 돼. 가슴으로 붙여. 오, 자, 킥으로 시도했습니다. 지금 각을 바꿔주면서 강마로 선수가 계속 압박을 걸고 있거든요. 오, 자, 맞았어요. 오히려 강마로가 이제 맞았어요. 왼손 펀치에. 자, 같이 한 번 더 이제 던져봤는데 속여주면서 이제 다시 거리 한번 좁혔고요. 자,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제 강만호 선수의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오, 다시 한 번 더 맞췄어요. 자, 맞췄어요. 자, 맞췄어요. 또 한 번 맞췄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 강마로예요. 자, 습박을 노리고 있는 최병건이고요. 자, 연타 공격. 지금 최병건 선수 많이 지쳤거든요. 자, 더블 펀치. 자, 계속 승부수를 걸고 있는 강마로. 최병건 선수 받아치고요. 자, 왼손 공격. 아, 후반전에 이 강만호 선수가 살아났어요. 네. 후반전에 강만호 선수가 살아났어요. 네. 이 최병건 선수가 1라운드부터 2라운드 초반까지는 좀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2라운드부터 이 그라운드 상황을 나오면서부터 이 강만호 선수가 살아나면서 최병건 선수를 계속 압박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좀비 같은 모습을 보여준 두 선수인데요. 현무섭 씨, 제4경기 프레임 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무섭 나온 점 18대20 레드. 현무섭 김성범 18대20 레드. 현무섭 김성범 18대20 레드. 네, 자, 1라운드부터 뭐 2라운드 초반까지 흐름을 주도했던 최병건 선수의 3대0 판정승이 됐습니다. 두 선수 다
굉장한 타격점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능력을 보여줬어요. 최병건 선수도 후반전에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위기를 잘 탈출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